한 팀만 모여 있어도 무시무시한 공수부대에 보응가는 능력의 병력을 사단급으로 양성하려는 부대가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중서부 전선을 지키는 강한 힘, 육군단의 주력부대,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 육군 제5 보병사단 열쇠부대입니다. 5사단 열쇠부대는 한자릿수의 부대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메이커 사단으로 연천 지역을 중심으로 화살머리 고지, 백마고지 등 6.25 당시 치열하다 못해 처절했던 구국의 전적지를 수호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1948년 조선경비대 제5여단으로 출발하여 전라남도 광주에 주둔하였었는데 5.5사단으로 승격되며 빨치산 토벌을 주 임무로 하였으며 4.3사건, 여순사건 등에 투입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며 서울 방어를 위해 북한군 남하 지원작전에 투입되었었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속수무책으로 밀리던 긴박한 전황에 축차 투입된 5사단 예하 15연대, 20연대는 말 그대로 전멸당하다시피 하여 5사단은 전쟁 초반 사단이 해체되었었습니다. 이때 뼈아픈 5사단의 역사를 두고 깃발을 빼앗긴 부대라는 비아냥이 있기도 한데 이는 사단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어지러운 전황에 남하하는 북한군을 막기 위해 닥치는 대로 투입시킨 전술의 실패였으며 그 당시 사단장은 본인의 부대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죠. 같은 해 10월 대구에서 경남 지방에 주둔 중인 연대 등을 기반으로 재창설되었고 이때부터 5사단은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메이커 부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됩니다. 6.25 전쟁에 있어 단일 전투로는 가장 큰 승전이었던 피해능선 전투와 가칠봉 전투에서 5사단은 미군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축부대로서 대활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방, 후방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하며 대감산 전투, 3월 고지 전투 등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휴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리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한 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휴전 이후 철원, 포천, 양평 등에서 주둔하던 부대는 1977년 당시 연천을 중심으로 한 중서부 전선을 방어하던 24단에서 대대장 월북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며 24단과 임무를 교대하여 24단은 양평으로 5사단은 현재의 위치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전방사단이 되기 전 5사단은 앞에서 이야기한 말도 안 되는 개념의 사단으로 개편되었었는데 바로 공정사단으로 지정되며 사단급 부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전을 펼치는 주적의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부대로서의 전력 증강을 도모하였었습니다. 실제로 5사단 병력들이 특전사에서 공수위탁 교육을 받았으며 자체 공수교육대도 보여야 썼지만 아쉽게 이 계획은 1년여 만에 폐지되며 다시 일반 보병사단으로 복귀하게 되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사단급 부대가 특전사와 같이 공수부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냐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 역할을 하는 제2신속대응사단이 실제로 얼마 전 창설되어 하늘을 통해 전력을 투사하는 공정사단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개념의 시초가 5사단이었던 것입니다. 현존하는 메이커 부대 중 가장 특성이었고 밋밋하다고 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전방 휴전선을 경계하는 상비사단으로 그 유명한 백마고지, 화살머리 고지 등이 있는 곳이며 6.25 당시에도 북괴군의 주력부대가 내려온 곳으로 5사단이 철통방어하고 있는 중서부 전선은 거의 모든 곳이 군사적 요충지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시무시한 훈련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인데 이 부대를 나오면 부대마크에 있는 휠체어를 타고 전역하기 십상이라는 의미로 휠체어 부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연천, 철원지방을 아우르는 작전지역은 춥기로는 두말하면 입이 아픈데 실제로 제가 현역 때 5사단 모 부대에 파견을 잠시 갔었을 당시 한겨울이 아니었음에도 정말 다시 생각하면 끔찍한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데 상급부대 파견장교의 특권으로 아침 점호는 가볍게 제꼈던 5사단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특별한 장소와 작전 등이 존재하는데 안보 관광지로 잘 알려진 열쇠 전망대는 주적의 도발이 있을 때 정치계 인사들이 자주 찾는 곳이며 각종 해외 인사들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영문 브리핑이 가능한 브리핑병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열했던 전적지이기에 수많은 참전 용사들의 유해 발굴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수색대대 투입, 공병들의 지뢰 제거 작전 및 말 그대로 군사 작전을 통해 선배 전우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으며 작년 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사격 자세로 숨을 거둔 유해가 발견되기도 하였었습니다. 여느 부대나 마찬가지지만 5사단 역시 굵직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5사단 경계지역을 통해 수많은 간첩 및 귀순자가 발생하였었고 이 때문에 통일의 문을 여는 부대가 아닌 철책을 여는 부대가 아니냐는 조롱을 받기도 하였었죠. 하지만 바로 옆에 대한민국 육군 대표사고부대 28사단이 자리잡고 있기에 비교적 사고부대의 이미지는 크지 않은 부대입니다. 새로운 무기와 작전 개념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부대이기도 한데 5분대기조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하였었으며 현궁이 바로 이 5사단에 가장 먼저 투입되어 테스트를 거쳤었죠.
이런 5사단을 구성하는 3개의 보병 여단과 1개의 포병 여단이 있는데, 우선 사단 전방을 지키고 있는 27여단 표범부대가 그 유명한 백마거지 근처에서 철통같이 GOP를 수호하고 있으며, 피해 능선 전투에서 그야말로 하드캐리한 전설의 부대 36여단 독수리 부대는 그 옆에서 동일하게 GOP를 맡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유사시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자부대가 있는데, 여담으로 사자부대 신병교육대 앞에 유명한 비빔국수집이 있습니다. 현역 때 자주 갔었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포병여단 백곰부대는 K9을 필두로 155mm 견인포로 무장하고 있으며, 조금은 아쉽지만 105mm로 무장한 부대들이 5사단의 화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육군단 핵심부대로 임무를 수행 중이지만, 아쉽게 2022년 올해 육군단이 해체되고 심지어 그 옆에 28사단도 해체되는 등 국방개혁 2.0의 여파를 가장 세게 두드려 맞은 육군단의 예하부대이지만, 5사단은 살아남아 오히려 28사단의 일부 병력을 흡수. 앞에서 이야기한 아쉬운 화력 105mm 견인포를 대체할 K9 대대 및 여러 부대들이 증편되어 5군단으로 예속 전환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이커 부대 중 가장 특색 없는 노멀한 부대로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소리 없이 강한 부대인 5사단 열쇠부대. 주변의 부대가 모두 해체됨에도 그 부대와 임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오히려 증편되어 앞으로도 중서부 전선을 굳건하게 지켜줄 5사단을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에 만나고 싶은 부대는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